오늘은 전세를 주인들이 왜 전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전세를 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뭐 돈이 필요해서죠.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주는 건데, 그럼 주인들이 돈을 왜 필요하냐? 만약에 이제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에요.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. 뭐 아파트든 빌라든 건물을 갖고 있는데, 월세를 전세 1억을 받을래요? 아니면 한 달에 50씩 돈을 받을래요? 월세를. 전세 1억이냐 월세 한 달에 50씩이냐 했을 때, 내가 굳이 지금 돈이 필요, 목돈이 필요 없으면 당연히 월세를 받고 싶겠죠? 근데 내가 이제 목돈이 필요하면 월세를 마음은 받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받을 수밖에 없죠. 이게 전세를 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, 첫 번째로 투자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. 전세를 주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많을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나는 돈 1억밖에 없어요. 그러면 내가 그 아파트를 5억짜리를 내 돈 1억하고 그 아파트를 전세를 줍니다. 얼마로? 4억으로. 이거는 뭐 액수는 뭐 다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그러면 나는 1억을 내 돈 1억이랑 들어오는 세입자의 4억 전세금을 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. 그럼 씨 월세 수익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. 근데 그 5억짜리 아파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, 그 이상의 말 그대로 투자의 목적이죠. 투자의 목적으로 전세를 주는 이유가 있죠. 말 좋죠. 상상만 해도 내가 1억 가지고 4억짜리 전세를 줘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가 내년에 6억이 됐어요. 그러면 1년 만에 나는 1억을 번 거 아닙니까? 물론 이제 뭐 세금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다세대 구분된 게 되는 데는 융자가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. 융자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? 이제 전세금으로 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세를 주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파트 말고 이제 원룸이나 투룸, 그 뭐 상가 건물이나 원룸 건물 있잖아요. 이런 걸 살 때 이거를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. 내가 지금 돈이 있어요. 뭐 이럴 때 뭐 임대인 해보죠. 언제 해보겠어요. 상상으로나. 내가 현금이 10억이 있어요. 10억이 있는데 원룸 10개가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. 원룸이 10개가 있고 각 방당 월세가 50씩 나와요. 그러면 내가 현금 10억을 가지고 그 건물을 사면 월세가 500이 나오겠죠. 이렇게 사는 게 첫 번째가 있고, 이런 건물은 융자가 없겠죠. 있을 필요가 없고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10억이 있는데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죠. 어떻게? 내 돈 10억하고 방이 몇 개가 되겠죠? 20개가 되겠죠? 방이 20개짜리 원룸이 있어요. 그럼 여기서 방 하나당 전세 1억 정도를 받을 수가, 이건 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 50짜리 나오는 원룸을 전세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내 돈 10억에다가 원룸 10개 전세를 받으면 그것도 10억이 되죠?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월세를 두고, 그렇게 되면은 나는 10억을 가지고 2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니 그러면 10개를 전세를 주고 10개만 월세를 받으면 어차피 첫 번째로 말했던 10억 투자해서 월세 500 받는 거랑 똑같이 10억 투자해서 전세금 10억이랑 월세 나머지 10개 받으면 500 똑같지 않냐. 하지만 여기서 이 10억짜리 건물하고 20억짜리 건물하고 땅값도 또 오를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%가 올라서 11억이 되는 거랑 20억짜리가 똑같이 10% 오르면 22억이 되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0%가 그렇다는 거야.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면 내가 10억 있으면 10억짜리를 사겠습니까? 아니면은 내가 전세 좀 껴서 20억짜리를 사겠어요? 저라면 후자입니다. 저도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융자는 없지만 대신에 전세금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, 사실 두 번째 경우 거의 없고 세 번째 이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. 똑같이 내 돈 10억이 있고 방 20개짜리를 또 삽니다. 20개짜리 사는데 내 돈 10억하고 은행에서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요. 그러면 15억이 되죠. 그리고 나머지 한 5집을 전세로 줍니다.
그러면 20억이 되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 15개의 방을 월세를 줍니다. 그러면 750의 월세 수익이 생기겠죠. 근데 은행에서 내가 5억을 빌렸으면 그 5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매달.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이율이. 근데 내가 은행에 5억을 빌려서 다달이 갚아야 될 이자가 있을 것이고, 내가 융자로 5억을 받았기 때문에 5개의 방을 월세를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월세 250이 수익이 생깁니다. 그러면 그 250보다 은행 5억 빌린 융자의 이자가 낮다면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죠, 대부분. 그래서 융자를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받는 경우도 있지만, 이렇게 해서 융자를 받고 그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원룸 건물 같은 거 보면 특히 이제 오래된 집은 아니지만 원룸 건물 보면 융자가 다 어느 정도 있죠. 전세금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원룸, 저는 이제 주로 여기는 이제 그 아파트나 빌라를 많이 얻고 원룸 건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융자가 다 어느 정도 있어요.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융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냥 전세 보증금만 조금 있는 경우도 있지만, 대부분은 융자가 조금씩은 있고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뭐예요? 돈이 지금 후달린다기보다도, 만약에 그 내가 전세방 10개를 전세를 줬는데 1억 이렇게 줬는데 그 1억짜리 사는 세입자가 나간대요. 그러면 나는 그 1억을 내줘야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내줘요? 은행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빌려서 줄 수도 있겠지만, 대체적으로 그 방에 또 전세 1억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이 전세를 주는 겁니다. 그런 상황이 아마 대부분일 거야. 대부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겁니다. 그 두 번째로 말했던 융자 없이 건물을 그러니까 전세금으로만 산 경우도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간대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 빼줄 돈이 있으면 1억을 빼주고 그 방을 어떻게 월세로 두려고 하겠죠, 이왕이면. 근데 그 빼줄 1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1억으로 또 들어올 사람을 구하겠죠. 그러면 내가 방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방을 볼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융자가 없는 집이면 좋지만, 현실적으로 원룸 구할 때 융자가 없는 건물 찾기는 많이 힘들어요. 많이 힘들고, 융자가 없는 건물 있습니다. 많아요. 그러니까 뭔 소리냐? 아니, 융자 없는 건물도 많다면서 왜 융자 없는 전세를 찾기 힘들다느냐? 융자 없는 건물은 많지만 그 건물주들은 굳이 전세를 안 준다는 거죠, 대부분.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 한 2, 30년 임대 사업을 한 20년, 30년 했어요. 그러면 대부분 그 은행 융자를 다 갚았겠죠? 그런 집은 융자가 없어요.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집의 건물주가 돼보자고요. 내가 임대 사업을 20년 해가지고 은행 빚도 다 갚았고 전세금도 다 빼주고 다 월세로 바꿨어요. 자, 근데 방이 하나 나왔어요. 그러면 그 방을 월세를 줄 거야, 전세를 줄 거야? 당연히 월세를 줄려 하겠죠.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로 알아볼 때는 그런 집은 전세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 거죠. 보기가 힘든 거고. 그래서 융자 없는 건물은 많지만 내가 그 집을 전세로 들어가기는 쉽진 않죠. 물론 가끔 갑자기 임대인이 뭐 다른 데에 뭐 또 다른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결혼하거나 해서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가끔입니다. 가끔이기 때문에 아마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거 보시면 다세대로 구분되게 돼 있으면 그 집에 융자는 없을 수 있지만, 뭐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아서 융자가 뭐 어느 정도 있고, 그래서 전세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내가 또 건물주인데 은행에서 5억 빌린 게 있어요. 근데 내가 지금 현금 5억이 또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일부러 안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. 왜 일부러 안 갚냐? 내가 이 건물을 평생 가져갈 거면 갚으겠죠. 근데 평생 가져갈 게 아니고 땅값이 좀 오르면 팔 거예요. 누군가에게 팔 건데, 내가 물건을 내놨을 때 내가 융자를 다 갚아버리면 20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20억이 있는 사람,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세 뭐 보증금 껴서 뭐 더 싸게 더 돈을 줄여서 살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어떻게 말해 이해가 편할까? 은행 그 5억을 승계가, 지금은 아마 승계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그건 이제 최근 말고 5억이 있으면 그 20억짜리 사는 사람은 15억만 있으면은 은행 융자를 그대로 가져가서
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더 돈이 많은 사람, 적은 사람한테,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. 내 물건을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융자를 안 갚는 경우도 있고, 융자를 갚았는데, 예를 들어서 5억의 융자가 있었는데 내가 2억을 갚았어요. 그럼 3억만 남았죠. 근데 그거를 이제 등기상에 이제 또 이제 3억으로 바꿔야 되는데 또 추가 비용이 또 들어요. 그게.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융자는 갚았지만 실제로는 갚았지만 표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융자 없는 건물로만 전세를 찾는다 하면 좀 많이 볼빵이 많이 좀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전세빵은 대부분 융자가 좀 있는 편이고. 근데 제목이 전세를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결론은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것이지 내가 이뻐서 전세를 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투자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기존에 살던 전세에 살던 사람이 나갔는데 주인이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의 전세금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융자도 없고 뭐 그 집에 다른 사람들 전세도 없고 되게 와 되게 진짜 이 집은 전세 들어도 안전하다 그런 집은 굳이 나한테도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서 좀 그런 집은 좀 찾기가 많이 좀 힘들죠. 있다고 해도 내 눈에 또 그 집에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. 꼭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은 꼭 뭔가 하나씩 문제가 있는 그런 좀 머피의 법칙이 항상 있는 거는 같아요. 내가 마음에 들면 뭐가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